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릉부릉 윤희철 팀장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영상 찍었었던 이제 QX60 차량 오늘 탁송 출고를 하는 날인데요. 고객님께서 이제 경남 양산에서 이렇게 믿고 구매를 해주셨어요. 이제 저번 주에 저희한테 문의를 주셨었는데 이제 차량 영상도 보시고 저희가 뭐 이제 실사진 그리고 뭐 차량 정비 내역서 같은 것도 이제 다 찍어서 보내드렸는데 고객님이 한 2-3일 정도 고민을 하시다가 어제 드디어 결정을 하셔갖고 이렇게 입금을 다 해주시고 이렇게 비대면 탁송 거래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이전까지 지금 다 끝마친 상황이고요. 지금 여기 안에 등록증, 계약서, 성능기록부까지 다 저희가 이제 첨부를 해서 탁송을 같이 내려 보낼 예정이고, 근데 이제 고객님이 이제 차 받아보시기 전에 마지막 이제 부탁하신 점이 하나 있어요. 자기는 그래도 중고차지만 좀 깨끗한 이제 차량을 한번 다시 받아보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네, 요 차량은 지금 약간 보시다시피 옥상에 있는 차량이잖아요. 그래갖고 외관이 살짝 더러운데 요 부분은 저희가 다시 세차를 해서 네, 고객님한테 보내드리도록 할 거고요.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이 차량 되게 진짜 엄청나게 저렴하게 구매를 하셨어요. 저희가 맨 처음에 이 차량을 영상을 찍었을 때 1,550만원에 이렇게 판매를 하려고 내놨던 차량인데 요새 또 그리고 중고차 시장이 이제 뭐 차가 많이 안 나가는 그런 추세여가지고 금액을 내리고 내리고 하다가 1,300만원에 엄청나게 득템을 하셨어요. 그래갖고 고객님 차량 받아보시고 예, 정말 만족스러운 마음으로 오래 잘 타셨으면 좋겠고 차량 상태 또한 저희가 이렇게 자부하고 이렇게 확실한 차량들만 영상으로 찍어서 올리고 비대면 탁송을 하고 있으니까요. 네, 고객님들도 지금 영상 보고 계시는 차량 중에 마음에 드시는 차가 있다면은 절대 고민하지 마시고 네, 얼른 연락 주셔야 득템하실 수 있다는 점 네,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차량은 이제 세차장으로 보내서 깨끗하게 세차를 한 뒤에 고객님 품으로 경남 양산으로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더욱더 노력하는 윤희철 팀장 되겠습니다. 믿고 구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